우리 세 분이서 뭐 그러면 구호라도 한번 내셔야 되지 않을까? 서울의 사원 대한민국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합니다. 오, 끝. 괜찮겠다. 안 돼, 안 돼. 다시 한번. 오케이. 합니다. 난 이런 합니다. 실수가 좋아. 네. 대극장에서 합니다. 대극장에. 자, 2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공유를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네 대학로 다락방 김동균의 오늘 뭐 볼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작품은요. 4월의 사원입니다. 제가 지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사원. 야, 벽산 문화상 당선작이라고 써있네요. 벽산 문화 희곡상을 받으셨네요. 배해율 작가님. 극단 전화벨이 울린다의 대표이자 극작가 겸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연주 연출입니다. 12월 11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합니다. 그러니까 11월 30일부터 시작하는데요. 포스터가 너무 이쁘다. 여백의 미가 있네. 하얀 바탕에 그냥 검은 폰트 육면체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사람을 얼굴을 이렇게 그리는 것 같아. 여러 군상들을 넣어놓고 어떤 한 사람과 이렇게 대치를 시켜놨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어김없이 세 분 모셨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배우 세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작가, 연출가 없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경호 배우님, 그리고 우리 나소영 배우님, 박수진 배우님 모셨습니다. 자,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4월의 사원에서 혜영 역할 맡은 나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4월의 사원에서 기정 역을 맡은 라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4월의 사원에서 메사 역할을 맡은 박수진입니다. 메사. 메사는 캄보디아입니다. 언제 어쩌다 이렇게 우리 또 연출님과 작가님은 안 오셨네. 이유가 뭘까요? 샤이하신 분들이라. 굉장히 부끄럼쟁이 부분이세요. 네, 수줍음이. 그러니까. 아니, 전에도 그러지 않았어? 너무 부끄럽다고 연출님이 안 나오지 않았어? 그 작가님이 대신 나왔나? 작품의 줄거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4월의 사원에 이 네. 4월이 이제 우리 계절상 4월이 아니에요. 4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메사가 4월이라는 뜻이래요. 메사가. 그래서 메사.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기게 됐어요. 메사가 4월이야. 네, 맞습니다. 캄보디아. 네, 캄보디아. 네, 크메르어로 4월. 4월의 사원이 어떻게 보면은 메사의 사원. 아, 약간 중의적인 표현을 네, 하는 거구나. 네, 맞아요. 아니, 자료들을 그렇게 준비를 저보다 더 많이 해오셨네요. 아, 주셨어요. 저희가 걱정됐는지 저희 피디님께서 챙겨주셨습니다. 그럼 저한테도 좀 주시지. 이제 메인 줄거리는 줄거리 물어보셨으니까 그 오늘은 없지만 이제 영애라는 뜨개질 공방을 운영하는 그 인물이 어머니에게서 집을 물려받게 되면서 그 집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메인 줄거리로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사월이라는 이름을 가진 캄보디아어로 메사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떠도는 인물입니다. 그 주변. 네. 그러면 그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요. 인물들 같이 살고 저는 사실 캄보디아에 있어요. 캄보디아에 있는데 네. 그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랑 아니, 어떤 연계성이 있길래? 이 집에 사는 한 사람과 관계가 연인, 있고 예. 연인? 연인 관계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한국에서 원래 있다가 그 집에서 살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뭐 마음이 맞든 안 맞든 그냥 그렇게 같이 사는 거면은 네네. 집이 엄청 큰가 보네요. 맞아요. 맞아요. 집이 엄청 크고 방이 많아. 네, 네 대본에 맞아요. 쓰여 있어요. 3층까지. 길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요. 상처받은 상태에서 만나고 그때 이제 죽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대본에서. 내가 사람을 잘 주워와. 그래서 영애가 사람들 주워와서 그 집에 이제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저 주워진 인간 원입니다. 같이 들어와서 살래? 이렇게 된 거죠. 나소영 배우님은 거기서 맡은 역할과 그리고 어떤? 아, 네, 저는 기정 역할이고요. 고등학생 남자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인데 이제 저의 엄마가 또 주워집니다 이 집에. 그래서. 딸려가죠. 별책부로처럼 딸려가는데 이쪽은 직접 네. 길거리에서 주워졌는데 엄마가 주워지면서 같이 딸려가는 거야. 거의 이 작품은 이제 나왔어요 느낌이. 예. 그렇게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우리가 솔직히 뭐 이렇게 결혼을 해서 부부연을 맺어서 같이 산다 그래도 이 다툼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이
이 소외된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의 어떤 그 거리감과 그 다툼, 뭐 그래도 이렇게 살아나가는 어떤 인생, 그냥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완전히 관통하셨네. 완전히 관통했어요. 아, 그럼요. 영국 30년 했으면 이 정도. 아, 저희 뭐 거의 궁금하긴 해.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뭐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우리 이제 갈등이 생긴다라는 큰 건 줄기는 알았지만 그 세세한 있잖아, 디테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갈등이 생길까, 이 사람들이. 이현주 연출님과 지금 같이 쭉 해오셨어요? 저는 처음입니다. 아, 이분이 처음? 네, 네. 소연님은 처음이고 저는 그래도 꽤나 네,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첫 인상과 지금 연습하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열흘도 안 남았죠. 며칠 남았어요. 연습을 이제 쭉 해오면서 어땠어요, 연출님은? 연출님 칭찬 좀 해주세요. 디스도 되고. 연출님은 말씀하실 때 그 사적인 사사로운 단어를 쓰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온도랄까? 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작업하면서 이렇게 편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만나본 연출분들 중에 가장 말랑말랑한 편이세요. 말랑말랑. 뭔가 수용적이기도 하시면서 정확히 뭐 흐물흐물거리는 게 아니라 말랑말랑하니까 정확히 튕겨낼 건 튕겨내시고 이거는 가셔야 돼요.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고 언어가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하신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연령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관객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봐도 좋을 만한 대사 중에서 제 대사는 아닌데 이렇게 부대끼면서 산다 우리가 라는 대사가 제가 그 대사 들을 때만 되게 우리 이렇게 부대끼면서 사는 건데 다들 그렇게 산대 네, 다들 그렇게 산대 다 이렇게 부대끼면서 산대 그래서 이제 부대끼며 사는 우리가 보러 오시면 참 좋겠다 그 말인즉슨 모두 와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모두 저도 다 봤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얘기 들으면서 저는 이게 어떤 분명히 화해하고 따뜻한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어떤 그래서 짠 해피엔딩이 아니라 어떤 순간 이렇게 딱 만나지 않더라도 그게 조금 어긋나더라도 우리 서로 위로받을 수 있고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고 이게 계속 빗겨나가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이 대본 봤을 때 제일 좋았고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방향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사는 것 같다. 그래서 다들 보시고 같이 마음을 느껴주시면 좋겠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어긋나 있는 채로 완벽하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꼭 이제 퍼즐처럼 알맞아야지 꼭 좋은 것만이 아니라 뭐 콜라주나 모자이크처럼 어긋난 모양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도 그걸 하나의 작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긋난 채로 꼭 엔딩이 없더라도 그것 자체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잘 얹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되게 받은 자료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사전 신청 안내도 있고 통역을 한 날이 12월 8일 20시 그러니까 8시 공연 12월 9일 금요일 8시 공연 그리고 12월 10일 토요일 3시 공연에 이 수어 통역을 한다고 하는데 한글 자막도 있고 음성 해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뭐 배리어프리 거죠. 아, 너무 좋아. 이거 그냥 누가 봤으면 좋겠느냐가 아니라 완전 진짜 뭔가 다 통합했네. 모든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이걸 전회차 다 하지 못하는 한글 자막 말고는 전회차가 제공이 못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아쉬워하는 마음을 팀 내에서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 준비하는 것도 솔직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수고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관객들이 양질의 공연을 접하기를 바라니까 지금 우린 관객이 되게 중요하잖아. 연극이라는 게 관객 없이 어떻게 연극이야. 이 관객을 생각하는 마음이 보여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대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짧은 거. 수어스다이 수린.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안녕 수린. 수린이, 예. 네. 수리? 수린. 수린은 사람 이름입니다. 아들 이름? 아들 이름? 아들. 아, 그게 제일 마음에 와닿는? 아, 사실은 다른 게 있는데요. 이 정도가 담백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나서영 배우님은? 저 조금만 더 고민해.
아니, 세 개 정도 던져보세요. 네. 세 개는 해야 돼요, 세 개. 유독 제 대사가 너무 제가 느끼기에 그 어떤 애니메이션 주인공 대사처럼 톤이 자꾸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멋있게. 낭만적일 수도 있는. 근데 소영 배우님 너무 잘하시는데 그게 고등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선생이 나보고 애들 좀 그만 패래. 그러다 우리 학교에 전례 없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먹이는 수가 있다고. 이런 굉장히 수식어가 많은 한 문장을 뱉는데 한 호흡이 굉장히 길게 들어가는. 제발 좀 싸움 좀 그만하고 애들 그만 괴롭히라고. 가해자가 된 이유가 있지 또. 네, 네 맞아요. 역시. 김현 선배님 진짜 대박. 나경호 배우님은 어떤? 네, 저는 근데 대체 뭘 어떻게 하면 진짠데? 가 있습니다. 혜영이가 웹툰 작가로 나와요, 이 대본에서.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진짜 그러니까 악플을 받는 씬이 있는데 제 독백에서 악플에서 계속 가짜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게 좋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막 그러다가 자기 얘기를 해요, 제 얘기를. 그럼 진짜가 뭔지 보여줄게. 그래서 술술술 얘기하고 나서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가짜가 아니라고 할까? 근데 대체 뭘 어떻게 하면 진짠데? 라고 물어보고 끝나거든요. 아, 내 씬 다 끝났다. 진짜. 여러분 이거 잘라주세요. 아니지. 네. 이거를 이제 무대에서 보는 거와 이렇게 하는 건 다 네. 조명과 맞아요. 무대, 그러니까 연극은 종합예술이에요. 다 젖었을 때 완성도가 있다. 맞아요. 좋은 대사 많네. 거기까지. 네. 안녕.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이제 클로징 할까요? 자, 네.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뭐 각자 뭐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연 저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하고 있는데 오시게 될 관객분들도 그 행복감이 꼭 브라이트하고 밝기만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우울하고 뭉근한 감정도 어떻게 보면 저는 행복으로 치환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뱉는 단어들, 놓여져 있는 모양들을 잘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긴장을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뿌듯하고 충만합니다. 4월의 사원 많이 보러 와주십시오.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저도 오늘 제일 즐거웠고요. 4월의 사원 많이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짧은 가을 다들 충만하시고 건강하세요. 아, 자 그럼 우리 세 분이서 뭐 그러면 구호라도 한번 외쳐야 되지 않을까. 4월의 사원 대한민국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합니다. 끝. 이게 괜찮겠다. 안돼 다시 한번. 오케이. 합니다. 난 이런 합니다. 실수가 좋아. 극장에서 네. 4월의 사원 대한민국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만나요. 자, 고맙습니다. 12월에 올라가는 공연 짤막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드 인 제인입니다. 극단 농담 제작이고요. 12월 11일까지 CJ 아지트 대학로 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신지인입니다. 춤추는 죽음 극단 플레이 환상 제작이고요.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여행자 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김민선입니다. 예술적 예술입니다. 극단 오늘도 봄 제작이고요. 12월 8일부터 18일까지 아트원 시어터 3관에서 합니다. 연출 최수욱입니다. 스푸트니크입니다. 극단 상상만발극장 제작이고요.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박혜성입니다. 굿모닝 홍콩입니다. 극단 명작 옥수수밭 제작이고요.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민송아트홀 1관에서 합니다. 연출 최원정입니다. 저희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